해요, 네? 그럼 우리한테 짐 되는 거 아니니까 거기로 그냥 가세요. 대신 또 다시 없어질 생각 하지 마세요. 할아버지 없어지면 엄마 또 울어요. 맨날. 또 다시 사라지면 그땐 진짜 아버지 죽을 때까지 원망할 거야. 왔어요. 나 김치볶음밥 만들었는데 당신이 한 거 반도 못 따라가겠네. 아니 여태 안 먹었어?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. 야 이거 어떡하지? 난 먹었는데. 그럼 전화라도 한번 해주지 그랬어. 미안해. 그 방으로 가지 마. 당신 이러는 거 너무 낯설어. 당신이 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내가 나갈까? 그러길 원해? 내가 물었어. 기다리기로 했잖아. 나는 당신 사랑해. 나한테 화난 거 알지만 화를 내는 게 당연해.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.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그동안 말이야, 당신 눈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? 무슨 말이야? 지금도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잖아. 내가 얼마나 자괴감 느끼고 괴로워하는지. 이제 와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? 부탁했잖아. 아유, 아까 가는 길에 주고 가지. 왜 지금 일부러 들고 와? 열불나서 그냥 깜빡하고 집으로 가버렸어. 아버지 이제 그만 드세요. 세상이 허무해서 그런다. 아버지. 내가 세상을 헛살아온 것 같아서 그래. 그렇게 생각하실만 해요. 돈이 다는 아니지만 허무해. 헛고생한 것 같아서 말이야.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. 저희 잘 키워주셨잖아요.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? 아, 그럼요. 고맙다. 그렇게 생각해주는 고맙다. 아, 아버지 왜 그러세요? 아니야, 진심이야. 아버지 근데요, 제 돈도 다 날라간 거죠. 돈 떴죠. 영준이가 머가까지 줬다고? 그렇다니까. 언니 눈에서 불이 났겠구나. 어이가 없어서. 안 봐도 비디오다. 너 재밌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. 아유,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. 어디 남의 아들을 하인부리듯 부리고. 아유, 아무렴 그렇겠어.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. 내가 직접 보고 하는 소린데 뭘 그래. 넌 아들이 없어서 몰라 이런 기분. 그런 언니는 딸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속 좁게 굴어? 우리 영환 이렇게 눈치코치 없진 않아. 너 정말 안 가봐도 되는 거야? 아유, 엄마 몇 번을 얘기를 해. 그럼 전화라도 한번 넣어보던가. 엄마, 아침에 회사 갈 때 전화로 인사했으면 됐지.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?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 올리게? 인사 많이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. 아이고, 아침에 했으면 됐어. 아이고, 참. 저 시어머니가 하도 유별나니까 그렇죠. 제 생각만 하면 조마조마해 죽겠어. 엄마,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. 걱정을 어떻게 안 해. 나는 든든한 바람막이 이서방이 있잖아. 그러게. 이서방 하는 거 보면 안심이 좀 되더라마는. 예, 근데 이서방은 지 엄마 안 닮아서 천만 다행이더라. 아버님 닮은 것 같아.
그러니까 그 양반은 좀 점잖던데. 점잖기는 뭐 족쇄같이지. 에이 아빠는 암튼 마음 좋으셔. 시어머니 성질 다 받아주셔. 그리고 집안 청소도 웬만하면 다 도와주시고. 아휴 복도 많다.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지 뭐. 아빠 삐졌나 봐. 둠집값 꽂다고. 그만해 엄마. 아빠 또 집 나가기 전에.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? 쟤가 혼자 삐진 거지. 공동명의 해주고 우선 그러고는 안 들어온 거야. 이 집을? 아빠가? 그래. 순순히? 이혼당하기 싫었던 모양이지. 속이야 쓰리겠지. 내가 당한 거 100분의 1이라도 알게 되면 다행이야. 왔잖아. 약도 다 하고 다 했어. 병원비 걱정 말고 입원해요.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더 하지 마. 나 병원에서 죽기 싫어. 갈 때 되면은 죽기 전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죽는단 말 그만해. 내가 아버지 용서할 때까지 싫어도 살아야 돼. 죽으나 내가 많이 먹어야지 뭘 덜어. 응? 덜 것도 없구만. 별로 생각 없는데 엄마 성이 눈물 나서 먹는 거야. 근데 다른 날 엄마 아빠 둘이서 밥 먹으려면 굳이 넓긴 하다. 새로 신혼 시작하는 셈 치고 둘이서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지 그래. 야야야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어. 왜? 둘이서만 살아본 적 없잖아. 신혼 때도 할머니,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고. 떠들 시간 있으면 밥이나 더 먹고 가. 아들 왔습니다. 왔냐? 네. 야, 근데 너 왜 혼자야? 그렇게 됐어. 아침부터 웬일이야? 아, 그게요. 그 집에 장인 어른이 와 계신데요. 응? 현우의 할아버지가? 아니, 어떡해? 아버지가 좀... 이거는 왜 갖고 있었어? 다 버렸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었나 보네. 그 시절이 내가 사랑같이 살았을 때야. 엄마가 그때 안 나갔었으면. 언젠간 나갔을 여자야. 아니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말자. 여기서 살면 안 돼요? 내 집이 편해. 그리로 갈란다. 내가 못되게 굴어서 그래요? 혼자가 편해. 필요하면 전화할 테니까 가끔씩 현우 데리고 왔다가.